지역 구출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당과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? 아, 그런 건 없습니다. 제가 뭐 사는 곳이 마포고 과거가 마포라서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과 얘기한 게 없습니다. 잘 기억하시나가 모르겠지만 재작년 12월 소위 말하는 그 사건 때 청와대에서는 그 7인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. 청와대 내 비일치 내반 BIP 비밀 결사라고 해서 당시 그 민경욱 대변인이신가요? 그분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. 거기에 수장이라고 저를 지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없는 걸 만드냐. 일부 언론에서 회피 여부를 묻길래 그때는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 아니냐. 청와대 내에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고 탄압을 하려고 하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슬그머니 그 사건은 없어졌고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애초부터 저에 대해서는 그런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뭐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하시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체성이라는 게뭐 당리당략으로 따지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으나 어차피 정치란 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변화와 또 환골탈태의 개혁을 통해서 저가 들어가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들어왔습니다. 저는 김무성 대표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.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이고요.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입당 권유를 받고 내가 과연 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나라고 처음으로 고민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국민의당 쪽에서는 영입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없었습니다. 제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게를요. 식당은 돈 내고 사 먹을 의사만 있으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죠. 오픈된 곳입니다. 식당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입당의 변을 말씀드릴 기회도 잘 없었을 겁니다. 왜? 보자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되니까요. 수시로 찾아오셨습니다. 뭐 세브럴 타임즈입니다.